옆에서 외쳐주셨는데 가수인데도 이게 노래 잘한다는 얘기보다 잘생겼다는 얘기가 그게 더 좋더라고요. 오세훈님도 그러시죠? 웃기다는 얘기보다 잘생겼다는 얘기가 더 기분 좋으시죠? 네, 네 감사합니다.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이제 좀 전에는 전통 트로트를 보내드렸는데 이제 이어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신나는 흥망치는데 노래들 이렇게 보내드릴 거거든요. 근데 좀 미리 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. 사진 찍으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보이거든요. 근데 기왕이면 제가 좀 눈을 뜨고 있을 때 사진을 좀 찍어주세요.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. 왜냐면 제가 노래할 때 막 약간 끼부리느라고 눈을 좀 많이 감아요. 그러니까 좀 눈을 좀 뜨고 있을 때. 그리고 옆통수가 그래도 제가 뒷자루가 좀 이쁜 편이라서 한 번씩 제가 돌아볼 테니까 그때 좀 찍으세요. 아, 애기 안녕! 안 무서워, 높은 데서. 예, 잘, 안전벨트 잘 내. 아빠 목 잘 잡아. 반가워. 감사합니다. 하여튼 그런 좀 양해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. 그만하고 손 넘으면 안 돼요. 손 그 전기 충격되거든요. 손 넘으시면 안 돼요. 위험하니까. 네. 감사합니다. 이어서 여러분들의 힘을 더 한껏 끌어올려드릴 노래.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인천이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제가 인천에서 중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많은 곡들을 불러드리려고 원래 정해진 곡보다 많은 곡 좀 밀어 넣어놨어요. 쳐주시고 좀 소리도 질렀습니다. 현숙 선배님의 60년대 여진 남자. 원래 가수가 다음 곡 제목 얘기하면 막 박수도 막 쳐주시고 막 하셔가지고 공수를 받아 노래하거든요. 안 쳐주시는 분들은 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? 감사합니다. 요즘 여자 여진 남자 보내드리겠습니다.